그대로 깨어나겠습니다. 깨어서 존재하겠습니다. 텅 비고 고요한 그 자리. 그 자리면 참납니다. 말씀하시다가도 순간 생각만 나버리면 그대로 들어갑니다. 텅 비고 고요합니다. 에고의 작용이 그친 자리. 텅 비겠어요. 에고가 그 재잘거리는 게. 눈을 감아도 생각으로, 네, 감정으로 옛날 기억을 떠올리면서 계속 재잘거리니까 그걸 그치게 하려고 선정에 들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 같으면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삽니다 하는 것처럼 그때 앞에 나라는 것은 이 예고성을 말하는 겁니다. 작은 나가 죽고 큰 나가 그리스도 정신이 삽니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저희도 에고한테 좀 내려놓으라 하는 의미에서 에고야, 네가 제자거리는 거 알겠는데 지금 이 순간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그 태도만 취하시면은 즉각 깨어나집니다. 모르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나 지금 관심 없어. 모르겠어. 모르겠어. 계속 해버리십시오. 그러면 멈춰버립니다. 사람이 생각이. 모르겠다 하고 또 멈춰 계시고. 또 생각이 오려면 모르겠다 하고 또 멈춰 계시고. 모르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자기도 포기하든지. 그러겠죠. 예. 그래서 깨어나는 겁니다. 에고가 포기할 때, 생각이 그칠 때, 우리는 텅 빔을 체험하게 됩니다. 나의 본바탕은 그렇게 놓기 싫던 에고가 그치니까 본바탕은 텅 비고 고요하더라. 공적 영지. 그렇지만 의식은 생각을 그친 거지. 네. 나라는 존재감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사실 생각은 나라는 I am이라는 존재감에 나 있음에 덧대 있었지. 여러분들이 생각의 순간 빠지고 감정에 빠지고 오광에 빠져있다 보니까 보는 나, 듣는 나, 생각하는 나, 화난 나, 기쁜 나 이렇게 가신 거지. 실상은 예, I am에 덧대고 있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변화하는 걸 날려버리면, 그쳐버리면 I am만 남는다. 그 I am이 안주하라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감. 그게 본 바탕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것도 아니에요. 예, 본인 안에서 느껴진다는 거지. 시공 초월자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신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나, 신성, 아트만, 진정한 나, 진화, 성령. 그 자리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오직 모를 뿐이고, 오직 존재할 뿐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뭐 해달라, 뭐 하고 싶다. 이런 것도 에고가 있어야 가능한 거지. 에고가 그쳐버리면은, 네, 그런 모든, 네, 가래가, 갈망이 그칩니다. 그 상태를 고요히 느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안에 신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멈춰 계시면은 내 안에서 신성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내 안에 아버지 계시는구나. 에고는 작은 아버지의 자녀였고 작은 자아였구나. 큰 자아에 비해서 이렇게 하나씩 체험을 기반으로 해서 개념을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깨어 계십시오. 깨워서 존재하십시오.
늦게 오신 분들도 그대로 깨어나십시오. 지금은 깨어있은 시간입니다. 깨어서 참나에 안주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내면의 신성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에고가 그치고 나면 텅 비고 고요함이 느껴집니다. 고요함을 알아차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에고를 알아차리는 건 아니고 거기에 생각이 일어나시면 안 되고요. 이건가? 이게 맞나? 여기 끌려가시면 안 되고 그 생각도 한 번도 모른다 해주시고 그때 텅 비고 고요함을 알아차리는 의식이 있습니다. 에고를 알아차리는 게 아니고 예. 그 알아차린 의식에 머무시면 여러분들이 I am 나라는 존재감을 네, 착파할 수가 있고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시면 참 그대로 참나 안주가 됩니다. 네, 머무시고 네, 일체의 생각을 일으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나에 안주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이게 깨어있음이구나라는 걸 온몸으로 예, 굳이 생각을 안 해도 아실 겁니다. 그 자리에 머무십시오. 깨어서 존재하십시오. 참나 안주는 어렵지 않습니다. 만나면 어렵지 않은데 안주하는 것도 또 어떤 예, 경우에 따라서는 힘들다고 할 수 있는데 그냥 그 IM에 예, 그냥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 자리에 그냥 예. 생각 끊어버리고 그냥 계속 눌러 앉아 계시면 어느 순간에 참나가 오히려 에고보다 편해집니다. 예전에는 자꾸 에고 일으키고 싶고 지루해지거나 예, 침묵이 싫고 했지만은 그냥 예, 멍때리고 그냥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침묵하기보다는 참나 안에 머물러 버리시면은 참나 안에서 엄청난 희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생각을 끊고 있는 게 훨씬 생각 일으키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다. 더 이로우니까 하죠, 사람이. 그냥 하겠습니까? 그 모든 잡다한 생각들을 불안하고 예, 고민되고 일소에 다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초월해버립니다, 의식이. 초월적으로. 거기에 삼매락, 열반락이 동반됩니다. 이어서 거기까지 가시면 제일 좋겠어요. 그렇게 깨어있은 상태에서 이제